드디어 끝났다. 소감이 어떠십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지. 새로운 시작이지. 아니, 그치. 새로운 시작이지, 맞아. 식 올릴 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글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치. 또 엄마가 혼자 앉아있고 그런 모습 보면 자식으로서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처음 본 며느리의 눈물이 내내 눈에 밟히는 지효 씨. 그 아까 민주가 많이 울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또 얼마나 제가 한이면 고생을 했으면 와서 몇 6년 동안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게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또. 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아유. 마음 고생 몸 고생 우리야 뭐 우리 둘이야 뭐 어떻게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며느리는 다르잖아요. 되게 또 시어머니로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공림 씨도 마찬가지. 살며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다음 날 짐을 꾸리는 부부. 작은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공짜로 숙박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어가지고 배에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서빈이와 태어날 둘째도 같이 떠나니 신혼여행이자 가족여행인 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얼른 가, 얼른 가. 우리는 사랑해. 드디어 끝났다. 여행까지 갔으니까 진짜 끝났다 사둔 거죠. 예, 예, 고생 많았습니다. 사돈이 고생 많이 했죠. 아이고, 이제 한 개 하나도 안 돼. 오늘부터 이제 자유로 그 꽃만 신고 그냥 네. 지금 가 심을까요? 그래야지 뭐. 자, 이제 또 금세 들어가야 돼. 8. 결혼을 시키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날아갈 듯한 기분이 이런 걸까? 음에 음에 시골에는 비옷은 필수. 갑작스레 내린 비. 마른 땅이 촉촉해졌다. 으차.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봄에는 꽃잔디가 피고 가을에는 저기 국화가 피고 아름다운 지지입니다. 시 한 수가 절로 나온다. 어,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뻐. 아우, 이쁘게 죽지 말고 살아라. 모든 꽃이 봄에 피지만은 않듯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애들 좀 건강하게 잘 크는 거 뭐 다른 바라는 게 없어요. 다들 병 이거 어머님 아버님처럼 그런 거죠. 애들 걱정이고 하는 일 잘 되는 거. 옛날에 그 애기 아팠을 때는 그 노후를 같이 하는 거로만 이렇게 그 설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혼자 됐으니까 그거를 나 혼자만이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그런 걸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못다한 그림 이제 그렸던 걸 다시 시작해서 좀 더 활동하고 싶고 두 번째는 해화를 하고 싶어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꼭 붙들어보는 사돈.
이빠야 이빠야 하고 손 들고 가야 돼. 밧줄로 꽁 나는 그냥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묶어라. 우리 잘해 봅시다요 사도 남은 인생. 꽃밭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도 아마 이렇게 이뻐질 거야 이쁠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이쁠 거야. 완벽한 인생은 없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뒤 더 단단해진 오늘. 깊은 뿌리를 내리며 지호 씨 다시 꽃 피울 날을 기다린다.